다섯 번째는 남촉성신이라. 촉진을 끌어당겨가지고 몸을 이루었다. 친근을 이루었다. 친근이라고 한 것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안, 이, 비, 설까지 다 친근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 부선은 놔두고 그 감관은 놔두고 기회에 이제 이런 몸통을 친근이라고 했죠, 지금. 이합 등 두 가지가 서로 마찰함을 말미암아서 떠나고 갚아는 거. 몸의 촉과 그 대상인 촉진이죠. 촉진은 몸에다가 대이는 것을 합이라 하고 몸에 가까이 접촉을 하다가 떨어지면 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접촉과 또는 접촉이 아닌 분리와 접촉이죠. 분리와 접촉 따위 두 가지가 서로 마찰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그것도 엇갈리죠. 어느 때는 접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접촉했다가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서로가 마찰함으로 말미암아서 묘원 가운데 묘지녀 원담 가운데서 그 원담에 붙어가지고 촉각을 발하여 뭐가 원담에 붙었냐면은 촉진이 예? 촉진이 바로 불순물이죠. 아까 향진이나 미진이나 또는 것이 이제 뭐죠? 색진이나 성진이나 전부 다 불순물이라 그런 것들이 불순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오염이 된다고 해서 진이라고 했죠. 진. 진이란 말은 오염이죠. 오염 또는 불순물. 그런 뜻에서 진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뜻이 또는 요동한다는 뜻도 되고 먼지라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 요동하잖아요. 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요동하죠. 육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자꾸 견물생심해서 건들리잖아요. 또 먼지라서는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오염시켜요. 몸에 묻으면 몸에 때가 되고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먼지라는 것은 먼지구덩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새 옷 입어도 언제 새 옷 입었나 할 정도로 더러워지죠. 그와 같이 색성 향미촉 법 육지는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요지녀자리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순물이라요. 순수하지 못한 물건들이요. 그것이 첨담한단 말이에요. 첨담이란 말에 오염시키고 불순물의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첨담이라요. 원담. 원담이라서는 원만하고 청정한 거, 원만하고 청정할 담자죠. 마를 담자. 거기에 붙어가지고 각을 바란다. 각이라면 촉각이죠. 이거 보면 다 나타나죠. 그전에 오음을 설명할 때 눈에 눈병이 있어가지고 강화 같은 거 공화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래 허공 맑은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가령 허공꽃이나 틸 같은 거 털바퀴 같은 것이 없는 건데 눈병으로 눈이 피로해서 눈병으로 말미암아 징발로로 나타났다고 했죠. 징발로 상이나 첨담 발각이나 첨담 발상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각의 촉각의 힘이 촉진에 밑에는 촉진이라요. 촉자 하나가 나와서 티끌진자 촉진을 가리킨 겁니다. 촉진에 반영하여 반영이라서 이렇게 서로가 비춰서 서로가 흡수가 되는 거죠. 이쪽에 거울을 비치면 저쪽하고 서로가 반영이 되죠. 같이 어울리죠. 그래가지고 촉진을 잡아서 친근이 되었으니 친근을 이루었으니 촉자도 촉진이라요. 촉진을
잡을 박자죠? 박취한다, 남취한다. 칠박자 후려 치는 거. 마치 저 독수리가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발로 후려 치듯이 독수리 같은 거 발들이 이렇게 짜랍죠? 고양이가 같이 저 주새끼 발로 탁 쳐가지고 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촉각을, 촉진을 쳐가지고 그는 후려 쳐가지고 신근을 이루었으니 신근이라고 하는 그 근원 그 자체는 청경사대라고 이름하며 명칭을 그렇게 한다 말 명목함이요 이나여 신체라고 말을 하며 그걸 이제 위에로 보면은 몸의 본체라고 봐야 될 거고 밑으로 보면은 인명 신체도 밑으로 보면은 형체라고 봐야 되죠. 형체가 뭐와 같으냐? 요고상과 같은 요고상과 같은 붉은 사진이 흘러 다녀서 촉진에 타락한다 말이죠. 밑에 말은 다 똑같죠. 운하신 번역은 따로따로 띠놨죠. 사대라 하고 인하여 신의체라 하며 따로따로 띄어버렸으니까 뭐 만약에 신체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본체라고 본다면 사대라 하고 하는 것을 처음을 떼어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 걸로 본다면 그냥 어물쩡하게 얼음투렁하게 이 점을 찍어놨잖아요. 위에로 붙인다면 인명 신체라는 그 말을 위에로 붙인다면은 위에 점이 사대라 하고 하는 고자 밑에 점이 없어야 되겠죠? 위에도 다 똑같아요. 장구통이죠? 예? 장구통이, 몸이 장구통과 같잖아요? 허리. 허리가 짤심하고, 양어깨는 요것은 안에 비설치니 이건 놓아두고, 머리통은 놓아두고, 그냥 두 어깨하고, 여기 이제 중앙 몸만 가지고, 허리통, 장구통과 같다는 거예요. 장구라는 것은 이게 뼈가 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 치고 허리가 가늘해야 하거든. 이 둔부하고 양 어깨는 착 벌어지고 그러면 장구통 같지 않아요? 몸통을 장구통이라고 했어요. 뚱뚱한 사람 뭐 뚱뽀보도 장구통 같이 생겼다고 하지요. 그러나 뚱뽀는 날씬하지 못하지 여기가 허리가 가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술 잘하는 여성들도 말이죠. 여기가 퍼지고 여기가 굉장히 가늘면서 둔부가 발달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홀대 홀소 이게 음양 원리 아니 풍수 지리에도 땅 잡을 때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요자리나 제자리 같은 산세가 생긴 것은 이렇게 돼야 돼. 양으로 왔으면 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음으로 왔으면 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 리듬식으로 돼야 되지 이렇게 쭉 잡으면 아무 배가리가 없는 거예요. 산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적어졌다가 커졌다가 그렇게 해야 묘가 있거든.
그래서 음양으로 된 원리라요.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적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속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그가 묘가 생기더니 음양 것이 이제 대소가 서로가 기복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컸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야 묘가 있지. 죽은 미꾸라지처럼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꾸라지 그냥 죽 그냥 죽은 뱀 이렇게 쭉 놔두듯이 그렇게 되면 조치를 못 해요. 사유 사사식으로 되면 그건 안 돼요. 활용 또는 어시 저 동호같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거지. 이 산세 명당이 되려면 죽은 미꾸라지나 죽은 뱀같이 쭉 뻗어지 가지고 아무 전무 없이 되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사람도 이 신체가 발달이 잘된 사람은 위에도 여가 컸다가 또 적어졌다 목이 적어졌죠. 적어졌다 두 어깨 딱 커졌다가 또 여가 허리가 짧으면 굉장히 허리가 한 몇 배 안 될 정도로 작아졌다가 또 둔부가 또 크게 이렇게 발달해서 커졌다가 또 밑에 작아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묘한 그 묘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달도 그렇잖아요. 달도 큰 달 했다 작은 달 했다 또 작은 달 했다 큰 달 했다가 그게 다 묘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 괴공도 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은 좀 돌출되면은 양이고 내려가면은 음이라요. 이 산세가. 그래서 지리의 유사요하니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우유사격하니 와이겸 유돌입니다. 지리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지리에서는 용혈 사수 이인이라 용과 혈과 사와 수 뿐이니라 발음을 이 그래요. 용혈 사수라는 것은 지리에는 용이라서는 내룡입니다. 내룡 천리 백리 이렇게 내룡으로 산이 이렇게 쭉 뻗어 오는 것을 내룡을 용이라고 그래. 이렇게 뻗어 내려오는 거. 혈은 혈토고 산은 자 용은 혈은 혈토고 산은 사각
안산 등 이런 것들이 다 사요. 수가 있죠. 길이에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용과 혈과 사와 숙뿐이다. 사람의 것이 연월일시 사주같이 한 해 그거 추나추동 있듯이 용이라고 한 것은 산이 내려오는 내룡이라 해요. 산 주렁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내룡이라고 합니다. 용같이 이렇게 막 뻗어 내려오는 것을 내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묘 뒤에 산들이 다 내룡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혈은 용혈이라고 했으니까 혈은 혈토고 요 자리가 혈토요. 구멍이라고 하죠. 묘를 혈이라고 합니다. 명당자리를. 그리고 사라고는 사각이라요. 전후작으로 이렇게 쌓아주는 보호하는 청룡이나 백호나 안산 따위, 안산 등. 동쪽에 있는 것은 좌편은 청룡이라고 하고, 우편은 백호라고 하고, 또 앞에 것은 책상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요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산이 있는 것을 안산이라고 하고, 또 멀리 보이는 조산이요, 조산. 나에게 조회한다는 조회조 자, 조산. 안산, 조산 따위가 다 사각의 사에 해당돼요. 여기는 모래 사자지만 울타리 사자죠, 사실은. 예? 울타리 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묘와는 상수가 있고, 묘자리에 양쪽으로 이렇게 비가 오면은 물이 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묘 밖으로 이렇게 흘러서 가야 되거든. 묘 속에 물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비 올 때. 그러니까 묘 자리는 도드로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아, 여기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묘 자리를 잘 보호해 주는 양쪽으로 묘 하나 놓아두고 양쪽으로 흘러가요. 그런 비밀을 내가 공개하지요. 가령 묘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면 비가 올 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렇게 밖으로 흘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묘에 토방이 있어야 되고 이걸 순전이라고 그래요. 요 토방 사람 입에 거시같이 입술같이 요게 이제 요소가 늘 들어갈 자리고, 이렇게 도드러고 있고, 가에 가서, 이 자리는 물이 침범하지 않고, 비가 와도, 가에 이렇게 쭉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형이, 원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이제, 요쪽 가서, 이렇게 크게, 동글동글한, 뭐가 땅이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명당자리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걸 태극훈이라고 해요. 태극훈. 태극과 같은 거예요.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이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흘러갈 자리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상수라요. 이게 양쪽에 물이 흐를 자리를 상수라고 상수.
이걸 태극군이라고 하고 그걸 승금이라도 해요. 지리의 명사로 금을 탔다 해가지고 달성자하고 이 금이라는 돈이라는 금자 승금이라 하기도 하고 태극군이라 하기도 하고 승금 승금이 바로 태극군이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묘 밖에 흐르는 물이 또 있죠. 묘는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그러든지 수구를 막아주고 가령 묘가 여기 있으면 낙동강이 저리 그러든지 하면 그건 묘 밖에 흐르는 물, 강 같은 거, 친해물 같은 거, 하천 같은 거 그것도 용혈 사수에 들어갑니다. 또 사격이 있어요. 요만한 필요치 않은데 요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저기 저 골대, 골소, 뭐 양내, 검작이니 그런 건 와겸 유돌이니라. 와와 겸과 유와 돌. 묘자리 지형을 봐서 와겸 유돌이라고 해요. 와겸이라고 하는 것은 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싸한 자리. 이렇게 그 자리가 평지로 되어가지고 평지보다도 더 조금 약간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덩이 왔지 않요? 약간 좀 곰싸거니 좀 낮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된 자리를 와라하고 겸이라고 항상 그보다 조금 나은 거죠? 이건 이제 사상이라요. 지리에 대한 사상 태음, 태양, 소양, 소음 하듯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건 태음이고 이건 소음이고 여기는 소양이고 여기는 태양이고 그러니까 겸이라고 한 것은 와보다는 조금 높은 거예요. 지형적으로 유라고 한 것은 사람 유방처럼 산세 묘자리가 절꼭지같이 높은 데 가서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유가 되고 아주 높은 그 정상에 정상 같은 데 있는 꼭대기 같은 데 있는 것은 돌이고 굴뚝같이 돌이랑은 굴돌같이 굴뚝 있잖아요. 높은 데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태양이고 그렇죠? 이것은 소양이고 이것은 태음이고 이건 소음이고 그런 형이라요. 혈액형처럼 이렇게 된 것이 양내, 검작, 음내, 양작식으로 이제 되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땅을 봐가면서 이건 어디에 해당되고 해야 되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실제 그 땅이 생김새를 가서 논할 때 그걸 보고 이제 말해야 되죠. 그와 같이 요구상이란 그런 거라 사람 신체 부위도 컸다가 작았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몸통이라요. 여섯 번째는 남법성이라 법진을 잡아당겨가지고 의근을 이루었다는 거죠. 생멸 등 두 가지가 법진인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이고 또는 사라질 때는 멸이죠. 그런 생진과 멸진 법진입니다. 그것들 두 가지가 서로 계속함을 말미암아서 생멸심이죠. 내나 생멸의식 의근 묘원 가운데 그 맑은데 원담에 붙어가지고 아는 지각작용을 발하여 지각작용 그 지각의 힘이 법진의 법은 법진이라요. 법진의 반영을 하여 법진을 잡아서 이 잡을 남자 여기는 나왔네요. 아까 남진 성근이라고 법진을 잡아가지고 의근을 이루었으니 근은 의근이죠. 근원은 청정사대가 된다고 말하며 인하여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니 캄캄한 방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것은 이제 부진근이죠. 아까 청정사대는 승의근이고 부근사진이 부진근
네 가지 색향 비촉이 흘러가서 법진에 달아가니라. 비유를 엎드려지겠죠. 그거는 유실견과 같다고. 뭔 뜻이오? 그거는 예, 유실견과 같다고 했어요. 유실은 말은 캄캄한 어두운 암실. 암실에서 보는 거. 암실에서 보는 것은 보기는 보아도 분명치는 못하지요. 의근은 그런 존재다 그 말 아니요. 의근은 눈, 귀, 코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컴컴하니 암실에서 보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것이 바로 의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육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입니다. 총결. 총괄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